이걸 어디다?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바빠진 아들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는 아직 꿈만 같은데요. 오랜만에 TV에서 봐서 되게 반가웠죠? 네,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. 그러고 또 눈물도 나고. 우셨어요? 예. 네, 되게 많이 웃었어요. 한 2, 3일 웃었어요. 또 보고 또 보고 돌려서 보고 또 보고 또 울려고 그래. 지금 울려고 지금 왜 울어 또. 아유 우리 참. 계속 보고 돌려보고 하셨어요? 한 15번 봤을걸요. 계속. 데뷔 당시 어머니는 승진 씨의 매니저로 늘 함께 했는데요. 아들을 위해 직접 기획사를 차렸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엄하셨답니다. 그리고 승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초리로 종아리 맞았어요. 아버지한테. 대학교 때까지였지. 대학교 때만. 근데 정말로 진짜 나쁜 짓 해갖고 때리는 그 해초리를 들으면 괜찮는데 아들이 성적을 100점 받아올 때도 있고 80 받아올 때도 있고 70 받아올 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?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적이 조금 낮게 들어오면 종아리 걷어가면서 해초를 때리고 이래서 아를 갖다가 그렇게 대학 좀 있으면 대학생 되는 아를 갖다가 누들이 펴면 어쩌노 그랬더만 그러니까 성적 작게 받아올까 봐 조금 잘못하면 일단 맞을 걸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아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뭘 해도 아버지 생각부터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아버지 모니터 다 하고 너 땀 흘렸다고 또 혼나 너 노래할 때 가랭이가 더 벌어졌다고 발을 왜 이렇게 벌리냐 그걸 또 혼나 원래 아버지가요? 별명이 독재자예요. 그 제 여동생 핸드폰에 이렇게 딱 봤는데 독재자 이렇게 써있어서 야 이거 뭐야? 이랬더니 이거 아빠야 이러더니 아 그래? 내가 별명 졌어 그래서 아 그래 어린 시절 일찍부터 남들에게 주목받는 아들이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더 엄하게 다그쳤던 승진 씨의 아버지 사춘기를 갓 지난 하이틴 스타와 엄한 아버지는 점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고 꽃도 갖고 왔는데 저 아니야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늘 곁에서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봐라 이젠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네? 담배 아, 끊어야 돼 콘서트 끝나고 끊으려고